7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갈 후보입니다. 기본소득당 기호 6번 신지혜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이 놀러 다녔던 이곳 홍대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기호 6번 신지혜가 어떤 서울시장 후보보다 가장 빨리 출마 선언하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을 더 평등하게 만들 평등한 서울 유니버스를 그려왔습니다. 기호 6번 신지혜가 약속드린 기본소득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이 6조 원이나 되는데요. 이 6조 원을 모든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연간 80만 원의 기본소득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에겐 그 어떤 혜택도 없는 주거정책, 이제는 기호 6번 신지혜와 함께 바꿔주십시오. 성평등 서울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시에 여성 절반이 디지털 성폭력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정과 일터를 넘어 디지털 성폭력 없애는 서울시장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저기 재현수막이 또 한 가지 걸려있는데요. 유독 서울시내에 걸렸었던 그 수많은 현수막 중에서 순환을 많이 당했던 현수막입니다. 패밀시장 신지혜가 무상생리대 미프진 책임지겠다 약속드렸던 벽보와 이 현수막은 서울시민의 칼로 훼손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여성의 임신도 여성의 출산도 이제는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6번 신지혜와 함께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서울 만들어주십시오.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탄소 배출했다가 모두 멸종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60대에 50억대 자산을 가진 후보들은 저보다 덜 오래 살겠죠. 더 오래 살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후위기, 멸종위기를 벗어날 분명한 대안을 실행할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기호 6번 신지혜와 함께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하는 서울 만들어주십시오. 건물과 우리 건물의 지붕을 탄소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만들어주십시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이 탄소 대신 전기차로, 수소차로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들어주실 서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동물의 기본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손쉽게 먹어왔던 수많은 고기들을 만들어내느라 수많은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기호 6번 신지혜는 이제 압니다. 이 동물들을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만 이용할 때 우리의 미래는 더 짧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서울에 수많은 고깃집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착취당하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는 서울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스스로 채식을 선택한 시민들의 식단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관에서부터 채식을 보장하는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동물을 이용하고 실험하고
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바꾸겠습니다. 이유 없이 오직 인간의 오락만을 위해서 동물 쇼, 동물 전시하는 이 행태를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 역시 함께 공존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변화시킬 서울의 모습, 기호 6번 신지혜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더 많은 동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때, 더 많은 장애인의 기본권이 존재할 때 우리 모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지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장 가시기 전에 기호 6번 신지혜 꼭 한번 검색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속가능한 미래 밀레니얼 세대 청년 여성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대 앞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표 전날입니다. 마음은 다들 정하셨습니까? 네, 기본소득당 기호 6번 신지혜가 기본소득 서울시, 탄소제로 서울시, 그리고 성평등 서울시,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홍대를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신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갈 서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서왔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확성기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